함께 연구소입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24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4절 4절만 하게 됩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He said to the Israelites, In the future, when your descendants ask their fathers, What do these stones mean? 여기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22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Tell them, Israel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crossed the Jordan, 요단 강인데 그것을 dry ground,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표적입니다. 그 12개의 돌이 길갈에 세운 그 돌의 의미가 되는 거지요. Israel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 정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For the Lord your God dried up the Jordan before you until you had crossed over. The Lord your God did to the Jordan just what he had done to the Red Sea when he dried it up before us until we had crossed over. 그래서 요단물을 너희 옆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홍해 바다를 정말 거기에서는 물이 갈라지게 하였었고 여기서는 또 물이 다른 곳에 쌓게 하면서 그 물이 더 이상 거기 요단강을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 있는 동안만은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는 드라이 그라운드처럼 마른 땅처럼 무사히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He did this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ight know that the hand of the Lord is powerful, and so that you might always fear the Lord is Lord your God. 하나님을 항상 경외케 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명심합시다. 감사합니다.